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소백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스타트업 투자 심사역이 반드시 알아야 할 ESG and 임팩트 투자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세션의 모더레이터로서는 도현명 임팩트 스퀘어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꽉 찼네요. 제가 앞에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이고요. 오늘 제가 세션에서 발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데, 저 오늘 모더레이터로 나왔고요. 진행만 합니다. 진행만 하고요. 세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주제는 너무 잘 알고 오셨겠지만,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신 최근에 저희의 관점이 되는 투자에 하나의 렌즈가 생겼죠. ESG, 임팩트 투자. 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의 논의를 할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뒤에서 차차 소개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더레이터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저 2010년 창업해서 지금까지 요 영역에만 계속 있었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초기에 소셜벤처들, 임팩트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의 ESG와 관련된 신사업들을 컨설팅해 왔는데요. 가장 저희가 재미있어 하는 일들은 요 ESG를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그 니즈와 성장하고자 하는 임팩트 스타트업의 니즈를 결합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가 하나의 시너지의 사례가 되어 왔고, 해당 구성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임팩트 그리고 ESG, 이두 개가 결합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씩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오늘 투자자분들이 많이 청중을 오셨어요. 제가 아까 리스트 봤더니 제가 아는 분들이 거의 다 오셨고, 그 좋은 중요한 조직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발표, 그리고 질문,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네트워킹까지 잘 활용하셔서 훨씬 더 좋은 생태계 만들 수 있는데, 요번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널 토론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두 분의 발표를 들을 예정이고요. 그두 분의 발표가 조금씩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 잘 살려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발표는 한 20분 정도씩 진행이 되고, 이후에 패널 토론이 3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발표를 하시지 않았지만 전문 패널로 참여해 주시는 패널이 한분더 계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같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간단하게 Q&A가 진행될 텐데, 그 내용까지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예,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빡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법무법인 세종의 송수영 파트너 변호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의 송수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석한 오프라인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한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제 법무법인 세종에서 금융팀에서 입사해서 쭉 있다가 한 2, 3년 전부터 ESG 관련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강의가 이제 우리 도 대표님 강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제가 저희 법인도 이제 임팩트 스퀘어랑 뭐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ESG 관련해서 뭐 법무법인에서 환경 관련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ESG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2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 투자할 때 이제 유의해야 될그 ESG 관련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저희가 업무 수행했던 경험들을 좀 쉐어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올해 7월에 발표됐죠. 중소벤처기업부 ESG 벤처 투자 표준 지침이 발표됐는데, 이 내용도 좀 포함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아우를 수 있도록 강의 자료 준비했고요. 먼저 이제 오늘 전체 시작으로 ESG 투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투자 결정을 할때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라 환경, 사회의 적정한 지배구조 등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하는 투자를 이제 ESG 투자라고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이슈나 사회 이슈,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는데 꼭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숫자만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을 ESG 투자라고 하고요. 이제 ESG 투자 전략의 종류라고 했으면 이렇게 나열해서 여섯 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이 뭐 여섯 가지를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뭐 하나만 투자 하나의 전략만 사용한다는 기관들은 없고 다 이 여러 가지 그 여섯 가지 방향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이제 뒤에서 이제 ESG 실사 체크리스트에서도 나오지만 ESG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 기업을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고 제일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 ESG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재무 분석과 더불어서 ESG 요소 자체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투자를 이제 의미하고 다섯 번째 이제 임팩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된 투자를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하나의 전략을 사용한다기보다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투자들을 ESG 투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ESG 투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아무래도 이제 그 VC나 뭐 PE에선 투자를 할 때 LP들로부터 펀딩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LP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ESG 관련해서 너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도 그 VC나 PE들 업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제 했던 부분들이 LP에서 LP들이 먼저 요구를 해서 LP에서 뭐 어떤 것들을 갖추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해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작년 올해 초까지 해서 특히나 VC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유는 이제 해외 LP들은 이미 이제 그 ESG 관련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그 펀딩을 하면서 GP들한테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VC들이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고 있기는 했으나 제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갖추지 않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거는 8월 기사인데 이제 PE에서 이제 사학연금에서 PE 출자를 할 때 ESG 관련해서 요소를 고려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제 이건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기존에 투자했던 그 위탁운용사들에 대해서 출자했던 위탁운용사들에 대해서 PVC들에 대해서 이제 ESG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한 다음에 향후 그 출자를 할 때 여기에서 우수 ESG 운용사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겠다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때는 이제 PE를 대리해서 했었는데 자료 요청 목록을 딱 받고 이제 그에 맞춰서 자료 준비를 하는데 되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전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자료 준비를 하는데 회사에서 투자를 한 피투자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료들은 있는데 그 LP가 요청하는 거에 맞춰서 제출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운용 지침이라든가 구체적 내용들에서 LP에서 요구하는 그 세부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급하게 이제 보완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해서 했고 이제 우수 운용사에 선정이 됐는데 작년 올해 초에 하고 원래 올해 선정을 하면서 이제 가점을 뭐 부여를 하겠다는데 아마 그 출자 컨테스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정량 평가에서 한 뭐 3에서 5점이다 이러면 이거를 되게 그 정성 평가로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3에서 5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했던 그 우수 운용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나중에 결과 이제 출자 그 컨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이 회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3에서 5점이면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 정성에서 그렇게 많이 점수가 깎였을 리가 없는데 참 이게 어떻게 됐나 했는데.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량으로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심사하는 기관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계획상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2~3년은 계속하는 것으로 지금 산업은행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결국 LP들의 경우에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ESG 관련한 요소들을 출자하면서 고려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선정한 내용에 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ESG 요소를 고려를 해서 그 출자를 했다고 하면은 향후에 추가 출자를 한다거나 신규 출자를 할 때도 그 기관의 ESG 이행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ESG 벤처 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은 이제 올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은 이제 VC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ESG 투자 전체를 망라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오신 많은 기관들에서 좀 참고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내용은 이제 크게 이렇게 5개 카테고리로 있는데, 그 의무적 적용 사항에 관해서는 이제 앞에 두 가지, ESG 가버넌스 구축 관련한 건 이제 VC 자체, 투자하는 기관 자체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후 이제 회색으로 이제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투자를 하는 과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의무적 적용 사항과 뭐 권고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걸로는 이거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걸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그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데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를 뭐 의무적 적용 사항이니까 이것만 알겠다, 권고 사항이니까 이건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단계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지난 단계고,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이미 이제 투자하려는 기업을 바라보는 시점에 이 전체 과정을 다 녹여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ESG 가버넌스 구축은 투자 그 기관 안에 ESG 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이 투자 정책에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투자 심의기구가 설치돼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투자기업 발굴 심사, 그다음에 투자 의사결정, 그다음에 이후에 그 포트폴리오 회사 관리, 그다음에 이후에 엑시트 과정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ESG가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앞에서 이 그 투자기업 발굴 심사를 할 때 여기 네거티브 스크리닝, 그다음에 ESG 실사 체크리스트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VC에서 VC나 뭐 엑셀러레이터에서 이제 그 투자기업에 대한 그 투자 과정을 보면 사실 디테일한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이 관여하는 단계는 그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관여를 하게 되지, 이 과정 즉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후에 이런 그 벤처 투자 실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사를 하고 들어가는 딜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이제 여기에 많이 참석해 계신 투자 심사역 분들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그 지금은 이제 다 대체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기 보면 뭐 무기, 도박 이런 데 투자하면은 ESG 관점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ESG 벤처 투자 실사 체크리스트 항목에 보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한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옮겨놓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 자리에서라도 한번 보시는 게,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이제 뭐 교육으로 설명할 때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발췌해서 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제 본 내용의 경우에는 그래도 머릿속에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 기업을 스크리닝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다 옮겼는데, 크게 이제 제가 볼드해 놓은 몇 가지만 이제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회사가 환경의 목표가 외부에 공시될 경우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대외적으로 이 회사의 환경 관련한 목표를 공시하게 될 때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투자 회사가 환경 관련한 목표를 공시하고 대외적으로 정보를 공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점이고, 특히나 이제 ESG 투자를 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 관련한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사 그 가치 증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좀 생각하셔서 이 회사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실사를 통해서 파악된 요소들을 회사들을 관리하면서 이걸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이제 이 실사 통해서 이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VC 투자에서는 이게 PE랑은 좀 다르게 PE와 경영권 지분을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어떤 점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데 VC 같으면 클럽딜로 들어간다거나 뭐 들어가실 때도 지분 자체 지분율이 5% 정도 되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보면은 좋은 딜에는 이제 올해 뭐 하반기에 이제 지금 투자 현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뭐 상반기 작년 하반기만 해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 묻지마 투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그 회사 위주로 어떻게 보면 투자 대상 회사 위주로 이제 딜이 되어서 좋은 회사 딜 들어가려면 뭐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게 쉽지 않았던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이제 이런 실사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파악된 이슈들을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을 하는 게 필요한데 투자 계약서에 반영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던 환경인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환경에 이제 보면은 투자자 우위의 환경으로 조금 더 변모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ESG 투자에 대해서 지금 투자 대상 회사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투자 계약서에 어떤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ESG 실사 과정에서 이제 반영된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어떤 채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ESG 컨트로버셜 이슈라고 하는데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다면 그게 가장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계약서상의 중요 사항 발생 시 근데 그 중요 사항에 ESG 관련한 이슈들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ESG 인티그레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고 피투자 기업 관여는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을 하다 보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마이너리티 지분을 가지고 있는 VC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ESG 뭐 KPI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규정들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 회사의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피투자회사 경영진에게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사의 ESG 요소들을 개선하면서 그 회사의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서는 이제 모니터링 및 보고를 권고사항으로 넣고 있지만 LP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다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엑시트를 하고 나서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 대상 회사의 ESG 요소를 어떻게 개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평가해서 엑시트 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그 VC의 그 ESG 투자에 관해서 실적에 관한 이제 제출을 하도록 LP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록상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이제 투자 대상 회사 이게 ESG 투자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이거 현출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사 체크리스트 통해서 파악한 그 ESG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엑시트했는지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성과를 이제 축적하고 자료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VC에서 하는 투자들이 제가 이 카테고리 상으로 봤을 때 이걸 ESG 투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명백한 사례가 아주 많지 않은 거는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 어떤 뭐 LP 출자나 이런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어떤 해당 투자 회사에서 내세울 수 있는 되게 어떤 키가 되는 투자 사례를 ESG 투자로 하나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딜 소싱 과정에서는 제가 여기 EU 텍소노미랑 K 텍소노미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경제 활동이 이게 녹색 경제 활동이냐 아니냐를 분류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시면 알지만 어떤 경제 활동이 이게 녹색 영역에 포함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기타 투자를 받을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소싱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활동이 녹색 활동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결국에는 투자 절차를 다 진행했는데 투심 가가지고 이거는 이 요소에서 배치되기 때문에 못합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 이거는 이제 VC 사례는 아니고 PE 사례였는데, 주류 유통회사 뭐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양주 유통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굉장히 그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했는데 실컷 이제 그 경영진이랑 이제 딜 하려고 다 해놨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그 LP 중에 세계 기관이 ESG 투자 중에 술, 도박, 담배 이런 거 못해. 이거 네거티브 스크린 되게 기본적인 건데도 어떤 재무적 뭐 가치 내진 그런 것만 생각을 이 회사 좋은 회사야. 영업이익률 이렇게 좋고 지금 팔려고 한다는데 이거에만 이렇게 몰두해서 보다 보면은 결국에 굉장히 기본적인 걸 놓칠 수 있어서 그 딜을 그래서 결국에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 작업은 한 1년 6개월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결국에는 전체적인 ESG 맥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롯데에서도 이제 투자 사례는 많이 발표를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좀 법률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하면서 투자 어떤 식으로 딜 소싱을 하는 게 좀 필요할까 이 부분에 이제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두 개의 사례를 넣어놨는데요. 스타트업 사례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PE에서 이제 인수한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사례인데, 이 회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창업자가 이제 그 아마도 빈곤한 곳에 봉사를 되게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이나 중국에 이제 되게 빈곤한 지역에서 대나무를 이제 사다가 원료를 거기서 사다가 칫솔을 만들면 이 그 대나무를 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아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 대나무 칫솔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플라스틱이나 미세 플라스틱 관련한 규제가 많아지는데, 이제 칫솔을 보시면 이제 대와 칫솔모가 전부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칫솔모는 교체 못하지만 이 대부분은 이거 대나무로 하는데 플라스틱보다 썩는 면에서 좀 이제 뭐 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칫솔모는 이제 어차피 플라스틱으로 두고 이만큼은 이제 플라스틱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그 점에서 이제 착안해서 그 대나무 칫솔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뭐 에코 프렌들리 오럴 케어 브랜드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치약에서도 이제 치약 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튜브를 제거하고 이제 튜브가 아니라 고체 치약을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에 대한 어떤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이건 특히나 B2C 관련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이런 걸 고려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제도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투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이제 이 B2C 제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어느 정도 수량 이상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ESG 금융을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예를 들면 뭐 ESG 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투자하기 좋은 대상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D사는 제가 이제 PE에서 투자한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폐식용유를 걷어다가 저희가 이제 보이진 않는데 저희 경유를 살 때 보면 경유에 바이오디젤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석유 원유에다가 이제 이 바이오디젤 폐식용유를 재생해서 만든 이 석유를 이제 일정 부분 섞어서 저희는 보이진 않죠. 왜냐면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할 때는 보이지 않는데
이 의무 혼합 비율이라 그래서 이제 바이오디젤의 의무 혼합 비율이 예를 들면 2%에서 시작해서 2%, 3%, 4%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규제를 통해서 아, 폐식용유를 통해서 폐식용유에서 만든 바이오디젤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투자 회사 중에 그 최근에 이제 대경오엔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스틱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대경오엔티가 바로 이제 그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여기 이 회사는 그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이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회사고요. 사업부 중에 하나는 폐 배터리에서 이제 그 납이나 기타 희유 금속을 추출하는 이제 금속 소재 사업, 즉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영역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ESG에 부합하는 어떤 투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자문했었고 이제 케이스 1에는 제가 여기 그 소셜 벤처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일부러 이제 좀 찾아서 발표를 한 셈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 발표는 마치고 이후에 다시 모더레이터 도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이제 뒤에 또 논의로 이어지니까요. 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실 시간이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벤처스 배준성 상무님께서 바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롯데벤처스의 배준성입니다. 예, 지금 앞에서도 얘기하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주셔서 괜히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앞에 송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현재 지금 VC에 있는 입장이고 ESG와 관련된 투자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임팩트 스퀘어라든지 혹은 여기 와 계신 소풍이라든지 D3처럼 또 임팩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사는 아니고 그러면 그냥 일반 VC의 관점과 그럼 임팩트 투자의 관점을 봤었을 때 어떻게 저희가 스타트업들을 바라보면 좋을까 그리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편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제 이력을 좀 간단히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저는 VC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가 4년째고요. 처음에는 이제 IT 회사에 주로 좀 있었었고 컨설팅 회사를 거쳐서 이제 도요명 대표님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게 제 이력이 약간 특이한 게 지금은 롯데 지주고 예전에는 롯데 내에서는 정책 본부라고 불렸었는데요. 거기에서 롯데그룹 최초로 이제 지주사에 CSR을 하는 부서가 생기는데 TF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꼭 롯데그룹의 CSR 그 이후로는 이제 CSV를 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도요명 대표님을 만나 뵙고 혹은 관련된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뒤에 얘기 좀 더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CSR 부서에 들어왔었을 때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좀 사회봉사라든지 기부에 관련된 일들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그냥 최소한의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일부 몇몇 기업들 빼고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사회공헌만으로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적다. 이제 한참 유행했었던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만 좀 더 유행을 했다고 얘기 알고는 있긴 한데 이제 CSV 개념을 통해서 정말 그 회사의 본연의 업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사회적 가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도 하려고 했었는데 실은 잘 안 됐습니다. 그때도 도명 대표님과 뭔가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항상 보고 과정에서 좀 커트를 많이 당했었고 근데 제가 보기엔 깜짝 놀랄 일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ESG라는 걸로 갑자기 모든 게 통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도 ESG의 개념에 들어왔고 CSV라는 것도 지금 ESG 개념에 들어왔고 혹은 제가 그 지주에서 일을 할 때 SDG에 관련해서도 열심히 또 분석을 하고 뭔가 그룹의 여러 가지 계열사들과 매칭을 하려고 봤는데 이 모든 용어들이 사라지고 이제 ESG라는 용어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결국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이제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시작이 여기 있는 네 곳들은 제가 다 한 번씩은 만나봤었고, 저희 롯데그룹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곳들인데, 가령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이쪽에 계신 분들은 투자의 영역은 아니죠.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인 뭔가 기부와 봉사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는 건데, 투자의 대상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극단적인 예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기보다 좀 양극단인데, 프라이탁은 뭐 지금도 제가 얼핏 봤지만 쓰시는 분들 많이 있고,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번 회장님께서 뭐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제 기부를 해서 정말 파타고니아의 업의 본질, 우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좀 영속적인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었죠. 여기에는 그러면 저희는 투자할 수 있었냐,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따져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투자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SG 관점에도 맞고 회사가 빨리 성장하고 있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여기에 만약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이 있으면은 큰 수익을 어떻게 보면은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양극단에서 되게 그 기준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반해서, 지금 제가 뒤쪽에 좀 얘기 드리려는 것들은 만약에 이 양극단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칠 때에 그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스타트업들을 ESG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사를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맞는 말들을 찾다 보니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유명한 분의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번 자료를 만들면서 이 말을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굉장히 좀 저에게는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의외로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여기 있는 말대로 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얘기를 했고, 뭐 그 밑에 있는 의문은 좀 뻔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은, 누군가 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는 말은 저는 결국은 누군가 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뭐라고 좀 문장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외로 예.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은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를 찍은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때까지 투자를 한 거에 있어서 이런 관점과 철학을 가지고 했다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었고요. 그래서 좀 뒤쪽에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지식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제 나름의 기준을 가졌던 거죠. ESG 투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그런데 좀 자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라고 좀 자료를 가져왔었을 때, 그래도 좀 뭐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맥킨지의 자료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ESG와 낮은 수준의 ESG가 뭐 어떤 영향을 회사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뭐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영향을 미친다. 뭐 수익 창출이라든지 비용 절감, 그리고 규제 비용, 생산성, 자산 최적화에 대해서 이런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준이긴 한데, 뭐 어쨌든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좀 검토를 해볼 만하다. 왜 우리가 ESG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보냐라고 했었을 때 뭐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점이, 앞쪽에 뭐 기준을 많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ESG 관련된 정보의 취득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뭐 뒤쪽에 잠깐 더 얘기 나오지만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워낙 그 ESG 트렌드 때문이기도 하고, 예전부터도 또 해외 투자자들은 꾸준히 이런 관점에서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뭐 ESG와 관련된 혹은 뭐 지속 가능과 관련된 보고서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여기 오신 분들 면면을 봤었을 때 아마 초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료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스타트업들은 일단 뭐 평가 기관에서 받은 ESG 등급 같은 거는 당연히 없고요. 심지어 뭐 저도 예전에 이제 ESG 관련된 레이팅이라든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봤었지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평가 기관마다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ESG 평가 기관들이 예전에 뭐 하나 정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많이 생겨나긴 했었지만 문제는 ESG 관점에서의 기준이 모두 다르고 그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걸 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다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불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를 잘 썼을 때 과연 그 회사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창출되었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까 앞에 얘기했던 가령 뭐 프라이타기라든지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좀 비교적 그래 그 상관관계가 있었지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실은 제가 많이 봤던 스타트업들 중에 기업들 중에는 프라이타과 같이 뭐 모르죠 그 원재료를 재생하는 거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뭐 재생해서 뭐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라든지 혹은 뭐 저희도 뒤에 나오긴 했지만 뭐 LAR처럼 뭐 그 플라스틱 재활용 원사를 활용해서 파타고니아처럼 그렇게 뭐 옷들을 만든다라든지 패션 액세서리를 만든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망한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면 ESG와 투자와 이런 회사들과의 그 성공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따지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ESG 투자를 특히나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번 자료를 찾아봤었을 때 ESG 펀드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물론 지금 뭐 모태 펀드에서 나오는 그런 뭐 ESG 펀드는 아니고 뭐 블랙록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사들의 ESG 펀드의 뭐 투자가 어떻게 됐을까 뭐 이거는 좀 단적인 예일 것 같고요. 봤었을 때 ESG 펀드가 스타트업 투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전혀라고까지는 좀 너무 과격하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포션들을 보시면 대부분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네이버 우리가 익히 아는 기업들이 ESG 레이팅을 통해서 좋은 등급의 점수를 받고 거기에 이제 주요 펀드들이 ESG 테마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과는 좀 상관이 없는 네 그런 기준들이 적용돼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스타트업 투자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나올 텐데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ESG 투자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좀 바라봐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뒷부분에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잠깐 저희 롯데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2년 전에 이제 큰 일, 그러니까 ESG로 모두 대통합됐다고 얘기를 드린 게 실은 제가 롯데 지주했을 때 정말 뭐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실체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잠깐 얘기 드렸는데 갑자기 제가 롯데 벤처스 오고 나서 뭐 한 1년이 지난 시점이죠. ESG로 대통합이 되더니 저희 주요 상장사에 ESG 팀이 다 생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ESG에 관심이 많아져서 저도 뭐 지주에 있을 때 좀 아는 분들 많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은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 뭐 대부분의 좀 대기업 계열사들이 비슷하지 않나 싶지만은 실은 ESG에 대해서 뭔가 예전부터 지식을 축적을 했다거나 그쪽 세계에서 뭔가 네트워크를 쌓고 뭔가 그렇게 일을 추진할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팀장이 되셨다기보다는 트렌드에 떠밀려서 어떻게 보면 팀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열심히 당연히 하시려고 하고 다 좋으신 분들이긴 하지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롯데 입장에서 가장 크게 만들어진 게 저희 롯데 케미칼에서 작년에 출자를 해주셔가지고 500억 규모의 ESG 전용 펀드를 만들어졌는데 원래 처음에는 국내 최초의 대기업에서 만든 ESG 전용 펀드라고 하려고 했었으나 네, 이미 다른 데서 좀 더 빨리 만드는 바람에 국내 화학사 최초의 ESG 전용 펀드를 만들었다고 어쩔 수 없이 내게 됐었고요. 근데 여기가 주로 투자를 하는 게 결국은 2차 전지와 수소 경제에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쪽에 좀 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짧게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롯데벤처스 입장은 다르죠. 네, 롯데벤처스 입장은 좀 더 다른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실은 도 대표님의 그 얘기를 듣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아는 솔직히 VC들은 ESG 투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자료를 찾다 보니 작년에 뭐 벌써 1년이 넘은 거기 때문에 요즘은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더벨의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ESG 평가와 관련해서 인력 및 조직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하지만은 별도 조직과 인력이 있다가 파란색인데 네 그래프에는 네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ESG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심지어는 그냥 확대할 계획이 있냐고 묻는 것도 매우 그렇다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뭐 이거는 솔직히 VC 같은 경우는 주로 외부의 LP의 뭔가 그런 펀드가 조성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VC가 나쁘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업 선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냐라고 했었을 때 약 한 18% 정도가 별도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 솔직히 저도 뒤에 뭐 사례들이 나오겠지만 ESG와 관련된 투자를 하면서 별도의 기준이라든지 아까 얘기 뭐 그때는 체크리스트가 없었으니까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뭐 산업별 주요 ESG 분류 요소를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봤지만 실은 네거티브 아까 스크리닝 얘기하셨지만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제외하고 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충분히 ESG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그리고 그들이 다만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훌륭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데 정작 본인들의 사업을 ESG 요소와는 뭔가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오히려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았지 충분히 좋은 스타트업들이 이미 많은 ESG 요소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사례를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 드리기 전에 가장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실은 뭐 아까 뭐 잠깐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ESG의 평가에 좋은 곳들을 투자를 하면 좋긴 좋아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아까 모태펀드 얘기도 하셨고 산업은행 얘기도 하셨지만 실은 VC 입장에서는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은 그 회사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위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태하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ESG적으로도 좋은 기업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제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을 건가, 저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이 회사로 저희가 어떻게 엑시스를 할 수 있을 건가가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롯데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CVC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재무적 아무래도 투자 관점보다는 전략적 투자 관점을 많이 보시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긴 하지만 항상 저희가 외부에 가서 얘기할 때는 그렇다고 재무적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고 재무적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CVC 사례들을 제가 좀 조사한 것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재무적 성과가 좋지 않은 CVC는 하나같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 회사가 됐던 그 특정 기업이 됐던 다 밸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졌고 남아있는 곳들이 없어요. 오히려 투자 성과가 좋은 곳들 혹은 뭐 구글 벤처스 같은 경우도 봐도 구글과 상관없는 업을 투자를 하고 엑시트도 결국은 구글과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재무적인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수행했기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뒤쪽을 얘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동구박 같은 경우, LAR 같은 경우 혹은 뭐 옆에 여기 있는 뭐 플리츠마마 같은 케이스도 당연히 다 좋은 기업이고 LAR 같은 경우에는 저희 롯데케미칼에서 ESG 프로젝트에 일하는 어떤 루프 프로젝트에서 좋은 인연이 되어서 투자를 했고 지금도 잘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뭐 도영명 대표님한테 배운 거지만 이거를 임팩트 투자와 연계시키는 특히나 동구박 같은 경우는 전 잘 생각을 못했던 케이스예요. 예전에 알게 됐었지만 하여튼 잘 성장을 하고 있지만 또 여기서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기가 VC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초기니까 또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회사들이 뭐 잘 성장할 수도 있지만 뭐 가상으로 한 2, 3년 뒤에도 지금의 매출치가
가장 최대치였다. 그랬을 때 VC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실은 좀 더 네거티브한 쪽에 가깝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슈퍼빈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저희 리턴잇이라고 했는데 이크림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슈퍼빈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이었었고 이크림 같은 경우도 롯데벤처스에서 투자를 했지만 두 회사는 빨리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슈퍼빈 같은 경우에도 원래도 좀 좋았었지만 제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좋았던 거는 김정민 대표님께서 이거를 단순히 수거에만 이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플레이크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뭐 해외에 있는 수출이라든지 다양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끄림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당연히 다이용기 쓰는 거 누구나 좋은지 알고 있지만은 이거를 좀 빨리 그리고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과감히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고 나서도 뭐 지금 옆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곳은 이제 에임트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재활용 플라스틱을 그 진공보온재로 사용하는 회사고 저도 투자를 했고 지금도 뭐 실은 사업은 잘 하고 있지만 다만 ESG 관점에서 투자를 했던 거는 아직까지 투자한 지 한 제가 벌써 3년이 됐지만 잘 워킹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간과했던 게 이 배송 박스를 만드는 데인데 가령 쿠팡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보는 뭐 마켓컬리에서 같은 데 보는 배송 박스 같은 경우가 ESG 관점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은 이런 곳들은 너무 단가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 몇십 원이라도 비싼 경우에는 절대 사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대했던 이런 이쪽에 그러니까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배송 박스의 매출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은 다른 쪽을 잘 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라스트 오더라는 곳도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마감 할인 상품을 파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 이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은 아직까지도 좀 매출이 좀 정체가 되어 있고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ESG 관점에서 좋은 투자를 했어도 많은 수익을 거두기는 VC 관점에서 보면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투자한 데니까 좀 몇 개 하면은 뭐 SM랩이라든지 밑에 있는 스탠다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관련된 뭐 혹은 ESS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최근에 뭐 많이 뜨고 있으니까 익히 아시리라 넘어가고요. 다만 로컬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재생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ESG 관점 혹은 뭐 지역 재생과 같은 경우도 ESG에 해당이 되니까 저는 이제 여기도 좋은 관점에서 ESG 관점에서 저는 좋게 봤었는데 실은 뭐 제가 담당은 아니었지만 담당 심사역은 충분히 이제 수익을 어떻게 얻을 건가 이게 각 건물주와 해서 이제 이윤을 쉐어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수익 관점에서 좋았기 때문에 투자를 했지만 실제 ESG 관점에서 투자를 한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케이스는 이제 아나플래시 같은 경우는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는데 초저전력 칩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도 되게 굉장히 훌륭한 ESG 관점에서 투자사라고 생각을 했고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기존 칩 대비해서 특수한 목적에서는 100분의 1 혹은 뭐 10분의 1까지 전력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이런 회사가 ESG 관점에서 좋은 회사가 아니라면 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충분히 ESG 투자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때까지 또 얘기하다 왜 갑자기 또 메타버스 사들을 나왔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건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령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 건가? 그럼 사람들이 뭐 롯데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화점을 잘 안 갈 수도 있겠죠. 충분히 메타버스 안에서 뭐 그 쇼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왜 가지고 나왔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령 움직임이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했었을 때 뭐 움직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뭐 매연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누군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었겠지만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ESG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도 않을까 좀 그런 한번 상상을 해본 거고요.
마지막일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투자한 데 중에 라이트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은 프리미엄 자전거의 인증 중고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고 그럼 이게 ESG 투자가 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갸웃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업사이클링 관점인가? 중고 거래니까 ESG를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고개를 갸웃 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만들어낸 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앱에다 탑재를 했습니다. 자전거가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탄소를 저감할 때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느냐를 탄소 배출 계산기를 만들어서 탄소 계산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론칭을 한 거죠. 이제 그 앞에 있는 중고거래 서비스와 이런 탄소 계산기 서비스가 합쳐지니까 여기도 ESG 관점으로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쪽 관점에서 많은 컨택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얘기 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좋은 ESG 스타트업은 좋은 스타트업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크기가 중요하고 시장의 성장성이 중요하고 다만 필요한 게 ESG와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업자가 있으면은 훨씬 더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얘기 드렸지만 결국은 생존과 성장이 스타트업 투자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ESG 관점은 여러분들이 좀 뭐 스터디를 하시고 다른 많은 사례를 접할수록 본인만의 관점이 생겨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선 얘기와 똑같은 얘기지만 결국은 스타트업의 본질과 ESG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들의 심사역이 가져야 할 그런 좀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일단 좀 짧게 제 볼편은 마치도록 하고 다른 Q&A 세션이나 패널 토론 때 또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패널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발표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 따로 한번 이 자기 소개와 함께 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KOA 그리고 또 코롱 이렇게 두 군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KOA라는 소셜 벤처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그 ESG 임팩트 실이라는 실을 신설해서 실장을 맡고 있는 유동주라고 합니다. 그 사실 그 이 세션 제목을 듣고 도명 대표가 이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반드시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아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KOA라는 회사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저는 일단 커리어는 비영리에서 시작을 했었고 비영리에서 이제 주로 그 개발도상국가의 그 UN 및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마지막에 국제금융기구 뭐 월드뱅크를 거쳐서 이제 그 현대자동차 CSV, CSR 시절에 이제 그때 담당을 하다가 창업을 8년 전에 했고요. 약 7년 정도 소셜벤처 KOA를 운영하다가 최근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셜벤처라는 어떤 소셜벤처라는 개념이 생길 때 뭐 중기부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초창기 뭐 성수동에서 같이 우리 여러 가지 도현명 대표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무브먼트를 만들 때 처음 시작 같이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시절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생태계 안에서 어떤 하나의 무브온을 한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KOA는 지금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계열사가 됐고 저는 그 계열사의 대표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코오롱 인더스트리에는 ESG 임팩트라는 그 별도의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을 신설해서 실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KOA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뭐 개도국에 이제 재료를 친환경 재료를 소싱해서 그것들을 친환경, 친동물 그리고 생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몽골에서 그 사막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는 가축 생산, 그러니까 가축 방목에서 나오는 그 캐시미어 양모를 소싱해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 왔었는데요. 거기서 사막화를 어떻게 방지하는지, 환경적인 요소, 초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동물에게 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채취하는 것, 그리고 생산자와는 어떻게 그 어떤 페이먼트 구조를 만들어서 인컴 제너레이션에 도움이 주는지에 대한
구조를 만들고 그 앞단의 문제를 그 패션에 있어서의 그 소싱이라는 앞단의 문제를 태클링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회사가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분들도 저 도와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뭐 아주 그 J컵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진 않았지만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왔고 그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 뭐 일단 뭐 생산자의 규모의 경우는 뭐 여섯 패밀리에서 시작해서 지금 300패밀리까지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팔게 되는 그 어떤 그 제품의 숫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우리가 태클링하려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뒷단에 이제 의류가 많이 생산되고 재고가 쌓이고 의류 폐기물이 많이 양산된 이런 그 의류 전체 밸류체인의 뒷단의 문제들에 조금 더 이제 길티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만 풀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생태계 리소스가 합해져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를 만나서 이 문제를 이제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구조로 M&A가 이루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그 M&A를 생각하고 사업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소셜 임팩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혹은 이후에 뭐 제 주변에 소셜 벤처들이 투자를 받고 혹은 뭐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봤고 변질되는 경우도 봤고 또 성공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례를 남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오늘 여기 계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뒷단에 이제 뭐 그 스타트업들이 고민할 때 그 이러한 과정들을 고민할 때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입장이 좀 바뀌어서 그 또 코롱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더 네트워킹하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기소개를 부탁드렸는데 강의를 네, 하셔서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앞에서 강의 그리고 또 방금 소개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성했는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어떻게 보면 송수영 변호사님께서는 이 컴플라이언스에서 시작된 ESG가 지금 구체적으로 금융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LP 사이드를 좀 말씀해 주셨고 또 배준성 상무님께서는 CVC면서 동시에 벤처캐피탈인 조직에서 조금 어떤 포인트는 진짜 수익성에 대해서 강조해야 된다,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는 아주 유니크하게 어떻게 보면 엑싯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합병 엑싯이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는 연간 40여 개 정도가 매년 100억 이상의 엑싯 사례들을 낳고 있습니다. 상장 사례도 매년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지가 벌써 6, 7년이 지났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ESG에 대한 명목상의 그 명분을 가진 합병 사례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됐고 해당 경험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경험 그리고 또 엑시트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일들을 대기업 안에서 이어가기 위해서 또 투자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저희가 좀 오밀조밀하게 짜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개의 질문을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 혼자 짠 건 당연히 아니고요. 관련된 분들께 저희가 간단한 서베이를 통해서 질문을 받아보기도 했고 또 기존에 저희끼리 논의를 하면서 짠 질문들입니다.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수영 변호사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또 유동주 실장님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 변화의 한 방향성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상무님께서 약간 좀 부정적인 부정적이진 않죠. 실제로 저희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세 명은 투자 혹은 피투자 기업으로서 이 영역에 존재했다면 약간은 그것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물론 관련되어 있지만 그 영역에서 보실 때 PE 그리고 VC 업계에서 ESG를 바라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감정적 상황 태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법무법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VC보다는 사실 PE랑 일을 할 기회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PE 사이드에서 보면은 최근의 변화는
대형 PE들의 경우에는 ESG 실사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올해 특히나 올해 저희가 세미나 법인에서 진행했었을 때도 보면 뭐 IMM이라던가 뭐 스틱 이런 데서 이제 작년 말 올해 다 이제 같이 세미나를 해보면 ESG 실사를 인수를 하면서 경영권 지분 인수할 때 별도로 진행을 해서 그 문제 그 회사의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아까 얘기한 뭐 ESG KPI 설정 뭐 경영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회사의 밸류업 방향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VC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이런 투자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형식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지 않나. 그러니까 LP에서 뭐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하니 뭐 이런 뭐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갖추고 내부 리포팅 체계 갖추고 규정 뭐 그다음에 ESG 뭐 투자 예를 들면 투심 보고서 ESG 항목 검토 항목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임팩트 투자를 하는 기관들 뭐 여기 이제 와 계신 많은 분들의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ESG 투자 뭐 이제 환경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 그 투자 심사를 하는 심사역이나 이런 그 목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전체 그 방향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기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VC 굉장히 VC들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 기관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회사 투자 대상 회사에 좌지우지할 수도 없으니 뭐 약간 형식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실제로 저희도 만나고 같이 일하다 보면 관심은 가져야겠는데 네. 그리고 이 영역이 뭔가 변화하고 있는 생태계의 흐름이 느껴지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또 하는 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런 변화의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상무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실제로 오늘 청중분들 중에도 CVC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기업의 투자적 관점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물론 수익률 관점이 1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래도 SI적인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CVC의 특성에 이제 기인하는 것인데 계열사 그리고 또 특히 아까 롯데케미컬 말씀해 주셨는데 계열사에서 LP로 참여하면서 어떤 요청들을 좀 해오고 계시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협업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드린 롯데케미칼 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 롯데케미칼이랑 어떻게 보면은 좀 뭐 GP의 독립성을 해친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쪽에 있는 그 사업 조직, 신규 사업 조직이랑 또 연구 개발 조직이랑 저희의 심사역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딜도 실은 같이 발굴을 하고 있고 그것을 케미칼의 사업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하는 케이스여서 저희랑도 그 루프 프로젝트 회사에 LAR 같은 거에 투자를 했고 올해 버핀 데들도 좀 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도 수많은 계열사가 있지만은 또 다른 ESG 팀에서는 되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제가 얘기 드릴 때 언급을 했지만 그분들이 처음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존에 있던 사회공헌과 오히려 또 혼돈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은 좀 각 계열사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좀 아쉬운 경우가 많다 정도로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롯데케미칼은 이제 ESG 펀드도 화학사 최초로 네. 만들어냈고 네네. 또 실질적으로 루프 프로젝트처럼 꾸준히 이어서 지금 1기가 얼마 전에 끝났고 이제 네네. 2기 또 진행이 되죠. 그런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사업과 투자 사업 그리고 본인들이 ESG 사업을 세 개 다 아울러서 잘 진행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아까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해 주실 때 이제 프로세스들 뭐 체크리스트도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현재 어떻게 보면 정부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있는데 혹시 롯데벤처스에서 뭐 꼭 그런 체크리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포인트는 우리가 검토하고 넘어간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 요인들은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다. ESG 투자를 할 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체크리스트는 솔직히 말하면 없고요. 다만 저희 계열사와의 연계성을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워낙 오래 좀 있다 보니까 계열사들이 이 ESG 관점에서 이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면 좋을 텐데라는 관점에서 좀 더 우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 관점을 했었을 때 당장 스타트업의 성장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ESG 투자와 그런 계열사의 연계성에 좀 더 ESG 관점에서 보고 투자를 하는 케이스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LP 사이드에서의 변화가 사실은 글로벌에서 임팩트 투자를 가장 리드해왔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그동안 LP 사이드의 글로벌에서 대표적이었던 패밀리 오피스나 비영리 재단들, 대규모 재단들의 움직임이 사실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파타고니아 사례 들으셨잖아요. 근데 파타고니아가 98%를 기부하고 재단에 기부하고 2%를 신탁에 맡겨서 이제 경영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98% 기부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단에 5% 이상의 주식을 기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증여세를 배부해야 돼서 가끔씩 기사에 나오죠. 이런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풀어낼까에 대한 생태계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에서 ESG 관점으로 혹은 금융사들에서 또 ESG 관점으로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는 변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LP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었는데 딜소싱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동주 대표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첫 사례예요. 본격적으로 M&A가 된 첫 사례고 그러면 놀랍게도 유동주 대표님은 그 합병되는 날 계약서에 사인하는 전까지는 임팩트 스타트업 피합병법인의 대표였다가 합병된 직후부터는 다른 법인들의 투자를 검토하는 대기업의 ESG 담당 임원이 됐단 말이죠. 예,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밸류에이션 관점 그리고 그러니까 코오롱에서도 투자자니까 가격을 깎으려고 하셨겠죠 아마. 예, 그런 관점들이 있었을 거고 또 한편에서 ESG 측면에서 우리가 인정받은 관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딜을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과정에서 엄청난 고민이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 이 그 매각 과정에서 이런 이 부분을 되게 엠바고로 엄청나게 관리를 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답답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 지금도 사실은 뭐 사실 저는 어떤 순간에 저희가 계약했던 이 텀시시라든지 계약서라든 걸 이런 걸 한번 공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고민의 과정을 겪었고 이걸 어떻게 계약에 담아냈는지를 공개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KOA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수익이 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고 있던 회사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오롱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오롱 입장에서 이 딜을 진행할 때 그냥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뭐 에비타 멀티플이든 뭐든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 다시 들어오고 인사이더로 들어오고 이제 그 검토했던 보고서들을 제가 보게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우리 회사를 이렇게 깎아먹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보면서 이제 분노를 금하지 않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아무튼 그 정상적인 법무실사, 재무실사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정상 그대로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신 방식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 뭐 딜의 여러 가지 그 어떤 니즈들이 각자 있었을 텐데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그 뭐 대기업이다 보니까 최고 경영층의 의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최고 경영층의 그 사업 구조를 변경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실을 만들 때 ESG는 ESG라는 단어를 넣고 싶지 않았는데 실 이름에도 ESG를 어쩔 수 없이 넣고 대신 임팩트를 뒤에 붙인 이유가 어떤 그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ESG 임팩트 그 어떤 ESG 그 비즈니스를 녹여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ESG를 뭐 어떤 대응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 비즈니스 구조 안에 녹여내는 활동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게 최고 경영층의 의지였고 그것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또 두 번째로 그 KOA가 그 이제 인수 대상이 앞으로 하고자 하려고 했던 그 재고 문제 그리고 의류의 폐기물을 어떻게 리제너레이션 하는 쪽에 그 문제가 향후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코스트 커팅으로 아까 우리 상무님께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그 그룹의
이익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고려가 됐던 것 같고, 또 역시 아까 규제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뭐 코이카에서도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그 소셜 벤처를 할 때 그런 그 모니터링 앤 이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파트너로서 뭐 그 코이카라든지 이런 그 회사와 함께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대기업 차원에서 더 확대하는 부분까지 기회로 보고 코오롱에서는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KOA 입장이 이제 조금 짧게 할게요. KOA 입장이 되게 고민이 된 부분이었는데, 특히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고용 유지 및 그 조건 개선이 일단 기본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로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그 어떤 소셜 임팩트 부분을 확산시키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텀싯에 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계하고자 하고 있는 그 유목민 생산자들 혹은 소수민족 여성분들과의 거래 방식에 대한 유지, 그리고 확대, 그리고 그 협력 공장들과의 거래 방식에 대한 유지 및 확대, 이런 부분들을 계약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OA라는 비이클을 살려두는 것에 대한 그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을 PMI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에 기존의 그 회사의 회사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KOA라는 비이클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남겨둘지, 가버넌스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물론 주주는 바뀌었지만, 대주주는 바뀌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텀씯에 담으려고 되게 노력했고요.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그 저희가 KOA 입장에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쌍방향인 것 같아요. ESG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소셜벤처 입장에서도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아, 우리가 투자를 받을 때 혹은 인수 합병이 될 때 우리의 미션이 흔들리면 어떠지? 라는 그 걱정들을 하거든요. 이 차원에서의 체크리스트들도 우리가 좀 그 고려가 되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존의 7, 8년 동안 우리 생태계 안에서 뭐 SK 사회적 성과 인센티브라든지 코이카 사업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 생태계 안에 우리를 같이 우리 뭐 도현명 대표가 옆에서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욕을 하겠죠. 뭐 이런 약간 생태계 안에 나를 던져놓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려주셨던 씨앗이 이제 저희한테 왔다는 생각이 들고, 결실로 사실 이것들을 어떻게 더 소셜 임팩트를 유지하고 확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어서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길게 하신 김에 그 예, 코오롱에서 그러면은 임팩트 투자 혹은 ESG와 관련된 어떤 관련된 활동들을, 지금 말씀하신 건 내부적인 활동들이었고 조금 더 생태계적인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이런 일 역할들도 고민하고 계신 거죠? 들어와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과연 대기업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것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기업 실무자로 근무를 해보다가 나와서 이제 작은 회사를 창업을 하고 다시 이제 대기업의 임원으로 들어왔는데, 대기업이 막 진짜 이것저것 한다고 막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막 예전에 욕하고 막 되게 뭐라고 하고 막 그랬던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서 그럼 대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소재와 패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롯데나 이런 쪽에서도 투자하시는 곳 중에 뭐 재생 소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리커머스로 뭐 여러 가지 제품의 생애 주기를 늘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저를 비롯하여 기존의 KOA에서 했던 브랜드 사업을 비롯하여 왜 스케일업을 못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작을 했고요.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의료 폐기물 재고도 어떻게 규모 있게 스마트하게 모으고 분류하느냐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지 이 뒷단의 이 사업들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이것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 혹은 투자를 통해 이것들을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 확충하자라는 게 저희의 기본 인식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뭐 내일 회사, 옛날에 이제 어려웠지만 KOA 다닐 때는 아침에 막 그 회사를 가는 게 설레었는데, 매일매일 힘들지만
이제 벌써부터 이제 그 사내 정치와 기타 등등이 막 시작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면서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사례가 생겼다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어차피 스타트업들 엑시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대표도 물론이지만 VC나 엑셀러레이터 입장에서도 새로운 엑시트 플랜에 대해서 명확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장 사례도 올해 나왔지 않습니까? 노을이 상장을 성공하면서 상장과 M&A 사례로 좋은 엑시트 케이스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만한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특히 제가 좀 고민되는 포인트는 워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이제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ESG와 관련돼서는 워싱들이 굉장히 지금 난무하고 있고 소위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컴플라이언스 영역에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한 분씩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싱 얘기하시니까 제가 다른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서 ESG 채권 국내 이제 상장 채권 발행 규모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렸더니 작년, 재작년, 이제 올해 이렇게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정말 급상승하는 그런 커브 아까 뭐 벤처 기업의 J컵 얘기하셨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이제 국내 상장 ESG 채권 발행 규모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채권은 발행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건데 ESG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증권 신고서에 제출된 대로 사용하는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일부 목적을 뭐 몇 개 써가지고 이제 ESG 채권 발행으로 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왜냐면 규모 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그 발행 자금이 다 그렇게 사용되었나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에서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들 및 발행 회사에 대해서 그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거 그다음에 ESG 펀드 아까 뭐 규모 얘기하셨는데 ESG 펀드에 담은 주식 내용 주식 종목들을 보면은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예요. IT 회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주식 폭락하고 뭐 이런 이제 주가 폭락하면서 IT 기업, 그러니까 ESG 펀드에 담은 투자들이 다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ESG에 맞게 투자가 이루어졌느냐, 그다음 그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제 올해부터 되게 강화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그 ESG 관련 뭐 채권 발행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것들, 그다음 ESG 펀드에 제대로 그 펀드 목적에 맞게 투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가 될 예정으로 보이고 최근에 아마 이복현 그 금감원장도 그에 대한 이제 입장을 또 밝히신 바가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적어도 밝힌 목적에 맞게 사용됐느냐에 관한 그 이슈들은 이제 계속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상 간단하게 인사만 해주시죠. 아, 네. 하여튼 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고 항상 생각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각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그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제 없애는 거, 그 제껴두는 거, 그리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ESG 투자는 스타트업 투자나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 결국엔 종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 ESG라는 것을 렌즈를 어떻게 들여다 볼 것인데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게 스타트업 자체도 그 ESG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수익을 내는 모델을 핵심 역량을 갖춰야 되고 또 투자자 관점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여전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코어 밸류 아니까 임팩트를 내는 그 코어를 어떻게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생태계 안에서 그 모니터링 앤 리밸류에이션 기능을 가진 비이클들이 많이 더 생기고 전문성이 더 고양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투자의 영역과는 또 별개의 영역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오히려 저는 그 잘하는 것들 더 잘하자.
그리고 더 협력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더욱 그런 차원에서 많이 여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결국 이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그리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비용이냐 아니면 무형자산이냐에 대한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게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원천이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그냥 비용으로 끝날 것이다 하면 우리에게 투자에 안이 되지 못하고 아까 상무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도태되는 영역이 되고 맙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많은 생태계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논의도 이후에 네트워크 시간이나 연이어서 오늘 소백의 기간 동안에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